삼차함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이 있어서 그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있어서 그 접선을 gx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fx이고요. fx-gx의 절대값은 3차에서 1차식을 뺀 거니까 결국에는 3차식이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을 붙여놨으니 네, 8에서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들, 예를 들자면 아니면 이런 느낌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미분이 안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그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fx-gx를 hx라고 놓고 hx 얘기하는 거예요. hx 얘기. 여기가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h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그린 거니까 거기가 이제 함수값이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이 오른쪽 게 왼쪽 거는 빼기 1과 8의 위치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고 완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hx는 x-8 x 플러스 1의 제곱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이고요. hx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G와 H 사이에 이렇게 정수들이 있죠. 1, 2, 0부터 시작이겠구나. 0, 1, 2, 이렇게 해서 7, 8까지. 그러면 그 함수값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이 몇개 들어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부터 세워주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저기가 그 0일 때는 8이죠? 0일 때 F0의 값은 8이 돼요. 그다음 1일 때는 그요 자리 0일 때의 그 GX에서의 값이 얼마인지 FX에서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H는 그들의 간격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고 여긴 빼기 28이고 2는 빼기 54이고 3은 빼기 80이고 4는 빼기 100이고 5는 빼기 108이고요. 6은 빼기 98이고 7은 빼기 64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을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다 진짜 다 이거 더 대입을 해서 구한 거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고 그럼 짧은 쪽 8, 그러니까 이제 8개 28에 53은 28개, 54, 81은 54개, 80, 100은 80개, 100에 108은 100개고요. 108에 98은 98개죠, 그죠? 98에 64는 64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논리를 잡아야 되겠네요. 쌤이 아까 그 부분은 좀 잘못 잡은 것 같으니까 이 답을 그대로 개수로 보자라는 생각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하기 해서 432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